지난 8월 31일 브라질 산클레르란디아시의 시장이 신종플루로 사망했다. 충격과 비탄에 빠진 사람들, 한 사람의 죽음이 가져온 파장은 너무나 컸다. 젊은 시장의 목숨까지 앗아가버린 신종플루의 위세 앞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불행에 대한 작은 전주곡일 뿐. 전 세계를 휩쓴 신종플루 공포, 그 중심에 브라질이 있었다.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로 2시간, 다시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고이아스주의 산클레르란디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은 여전했다.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신종플루 환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산클레르란디아에서 카를로스 시장은 최초의 감염자이자 첫 사망자였다. Olha, os primeiros sintomas que ele sentiu foi uma febre, uma gripe aparentemente normal, tosse, um pouquinho de tosse, né, e dando febre. Aí ele foi aconselhado pela equipe aqui mesmo que estava junto com ele a procurar o hospital municipal. 8월 중순부터 시작된 고열과 기침, 단순한 감기 증상이 아니었다. Problema assim, o sintoma mais forte que ele sentiu foi falta de ar, muita falta de ar, né? Dificuldade para respirar, né? Inclusive quando ele deu entrada no outro dia, no dia seguinte ele já foi para uma UTI para ter ajuda de aparelho para respirar. 생전에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열정적이었던 카를로스 시장. 그러나 지방에서 열린 큰 축제에 참가하고 난 이후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고이아스주에 위치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다른 신종플루 환자들과 함께 격리 치료까지 받았지만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Ele chegou aqui e foi para o isolamento no andar de baixo como um caso suspeito. E em menos de 6 horas o quadro geral agravou e teve que vir para UTI. 브라질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시장의 흉부 엑스레이. 신종플루로 피 한쪽이 반 가까이 망가져 있었다. Esse pulmão de cá, o direito, já está quase todo tomado. A base dele aqui, porque o pulmão vem até aqui, ó. Igual aqui, ó, tá vendo? A base dele aqui já foi. 카를로스 시장이 신종플루로 사망하고 난 이후 어린 딸과 함께 남겨진 시장의 부인 글라우시아 씨를 만났다. Sempre desde quando a gente namorava, ele era um homem muito saudável, sabe? Foi poucas as vezes que ele gripou. 듬직한 체구에 건강이라면 자신 있었던 남편이었지만 신종플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Toda hora me perguntava como que tava os batimentos, como que tava, ele me dizia que tava, não tava conseguindo respirar, que era para mim fazer alguma coisa, pedir para os médicos fazer alguma coisa. Ele mesmo pediu para ser entubado. Que não se cansa de lutar. 젊은 나이에 시장이 되고 난 이후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신종플루와 함께 그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다. Para que ele tá viajando, depois ele vem aqui. Só que ela não entende, né? Ela tem só 2 anos. Ainda não entende. Ela ainda não consegue entender. Mas aí, graças a Deus, tá abençoando que ela tá... Eu peço a Deus que ela ameniza essa saudade. 사랑하는 남편이자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버지였던 카를로스 씨가 떠나고 난 뒤 모녀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애절한 그리움뿐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고열과 기침에 시달린 환자가 한 명 더 있었다. 부시장이었다. 그는 시장과 함께 외지 축제에 참여한 후 병원에 입원했었다. 이번 도중 시장의 사망 소식을 들은 부시장이 아픈 몸을 이끌고 장례식장을 찾았다. 자신도 같은 증상인 만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사망 그 이후였다. 시장과 부시장이 감염된 후 주민들 사이에서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환자의 대부분이 감기와 고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들 중에는 보호자와 함께 온 고등학생도 있다. 며칠째 계속되는 고열과 두통. 단순한 감기라고 보기에는 증세가 심상치 않다. 진찰을 받는 도중에도 기침은 멈추지 않는데. 폐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신종플루로 인해 폐 조직이 괴사하면 기침, 고열과 함께 호흡 곤란이 찾아올 수 있다.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엑스레이 검사가 진행되고 그 사이 고등학생 환자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유난히 기침을 많이 하던 카치아 씨의 피해 사진은 일단 정상이었다. 하지만 신종플루 초기 단계일 수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보다 확실한 정밀 검사가 필요했다.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 신종플루의 확산. 멕시코에서 시작해 미국과 아르헨티나를 거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신종플루. 특히 브라질에서 신종플루는 더 이상 낯설거나 생소한 병이 아니다. Minha filha teve a gripe suína. Duas vezes, essa mesma pessoa. Pegou duas vezes a mesma gripe. Menos de um mês. E a sua amiga, quem é? Meu amigo. Eu acho que escondem-se muitos dados. Eu tenho uma prima que teve gripe suína. Ficou 40 dias em coma, internada. 6월 말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두 달 사이 557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재 사망자만 1,007명에 달한다. 미국과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브라질은 신종플루 최대 피해국이 되고 말았다. 결국 감염을 막기 위해 대학과 학교들은 문을 닫고 성당에서는 신도들 간의 친밀한 인사마저 금지했다. 또 신종플루로 취소될 뻔한 프로축구 경기는 2만 개의 마스크를 관중에게 배포하고 나서야 경기를 계속할 수 있었다. 휴교 기간이 끝나고 최근에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위생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O que você fez agora? É passar é o álcool gel. Se não faz, se não passa álcool e gel, o que acontece?
os bichinhos reclamam da gente. 신종 플루로 인해 개인 위생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독용 알코올 제품의 가격도 두 배 이상 급등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와 의료기관, 개인 모두가 긴장하면서 보낸 지난 3개월. 하지만 신종 플루의 기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다. 병원마다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환자를 따로 모아 치료하는 격리병동에서 중증의 신종플루 환자를 만날 수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타미플루를 복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지만 환자의 회복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구급차에 실려온 또 다른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가만히 누워 가쁜 숨만 몰아쉬는 환자.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20대 초반의 환자는 손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신종플루. 이 바이러스가 유독 브라질에 많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É verdade, falta de higiene, falta de limpeza, né? O Brasil não tem muita morte, não. Proporcionalmente, ele é um dos que tem menos. Tem muito em números absolutos, mas como uma população enorme... Recentemente estava muito frio aqui no país. Então, São Paulo, principalmente no sul do país, ainda continua frio. Então, tem muitos casos lá no sul, que também não são divulgados. Acho que o clima favoreceu a proliferação desse vírus.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브라질의 9월. 그동안의 낮은 기온이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Ele errou em procurar socorro, tratamento. O brasileiro tem o costume de automedicar-se. A maioria vai na farmácia, compra um remédio e começa a tomar. Isso é costume do brasileiro em si. Antes de procurar o médico, eles passam pela farmácia. 브라질 의학계는 신종플루가 한 번 유행하고 마는 병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감염 초기 신속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정부는 타미플루 처방 방법까지 바꿨다. Esse medicamento ele tem sido distribuído em centenas de centros de distribuição, o que facilitou o acesso a qualquer médico pode prescrever, o paciente perto de casa consegue ter acesso ao medicamento. Ou seja, o tratamento ele é um pouco mais precoce nos casos suspeitos e isso ajudou muito a diminuir o número de casos que evoluíram para gravidade. 브라질 역시 신종플루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한 가지 과제는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다. Então eu imagino que isso vai acontecer na Coreia como aconteceu no mundo inteiro. O que pode mudar é a vacina. Se a vacina estiver disponibilizada, ela vai fazer um corte na transmissão.